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우리 상반기 IPO 시장 워낙 성공적인 시장을 보냈기 때문에 이 하반기 IPO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이 우주항공 섹터의 첫 IPO인 이노스페이스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한 업체인데요. 이 상장 이전부터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공모 총합 경쟁률이 1,100을 뛰어넘는 상황이어서 도대체 어떠한 IPO를 이뤄나가게 될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 4,062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이 부분 때문에 더 기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는 그 비용이 참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으로 이제 다음에 다가올 발사체 생산을 내재화하기 위한 설비를 확충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고 특히나 해외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금액을 흘러들어오는 금액을 더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3월에 우주 발사체 첫 상업 발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 투자를 위한 투자 설비나 R&D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IPO 공개가 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주가가 예상보다 그렇게 힘차게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얘는 아무래도 이 항공, 우주항공 섹터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 섹터에서는 이 실탄, 주가나 이슈보다는 실속이 더 중요하다라는 특징이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단기 성과가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국가가 얼마만큼의 재원을 투입하느냐 얼마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느냐가 이 단기간의 이슈보다는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꼽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안에서는 이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어떤 이슈가 있냐 그 부분보다 얼마만큼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있냐 그 부분을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상황 안에서 전반적인 항공 우주 섹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항공 우주 분야의 연구개발 계산을 좀 해보면 미국의 100분의 1에 달하는 아주 적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 관련 기업들은 어떤 쪽을 좀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이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뭐 단연 투자가 얼마나 잘 들어오고 있냐 그 부분을 체크해보셔야겠지만 당장은 방산과 관련된 우주항공 섹터가 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 우주력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키워드 안에서 움직일 기업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당장의 이슈보다는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인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장이지만 그럼에도 또 상승 탄력 강하게 가지고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오늘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약 2시간 전쯤에 보니까는 뉴스가 하나 났던데 공시가 나왔습니다. 1조 4,600억 원대의 위탁 생산을 수주를 했는데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제부터 네. 수급이 좀 강하게 붙고 있던데. 그렇죠. 어제부터 지금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이라든가 일봉의 차트 움직임이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지 않냐라는 관점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좀 나왔죠. 미국에 있는 뭐 제약회사와 작년 매출의 거의 한 40% 정도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상승 흐름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 현재도 뭐 7% 정도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 뭐 실제로 저는 좀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지지부진한 움직임도 좀 보여줬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뭐 전력 인프라 쪽 이쪽이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동안 제약 바이오 쪽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그 움직임이 어제부터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지금 현재 뭐 공장도 지금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있습니다. 3공장이 지금 풀 가동되고 있고 4공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이제 양산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5공장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내년 4월 달이죠. 내년 4월 달부터 이제 양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뭐 5공장까지 양산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지금 78만 리터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뭐 스위스의 론자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뭐 베링겐하임이라든가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회사들보다도 상당히 큰 CMO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년 5공장이 완성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이제 수주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오늘 뭐 공시 관련된 이슈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실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오 시밀러 쪽도 지금 이제 매출도 상대적으로 작년에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 이상이 좀 나왔는데 올해도 그것보다 좀 더 약 10% 정도는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영업 마진율도 상당히 좀 끌어올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에 지금 셀트리온도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 비마이나 당뇨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 셀트리온이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들은 분명 제약바이오의 추세 상승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관심 가지시고 혹시나 조정을 받는 구간이 좀 만들어진다면 분명하게 포트에 담아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사실 상반기에는 반도체만큼의 인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도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데 하반기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은 우리 그때 한번 잘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공장 이야기가 사실 지난해인가요? 2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뭐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유니언 머티리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는 있지 않은데 2,700원대까지 한번 뚫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8%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고 보니까는 외국인 수급이 좀 붙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가지고 오신 걸까요? 예, 그것도 있고요. 네. 마켓 무먼데 오히려 지금 하락하지 않고 멈추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미중 무역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는 지금 뭐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또 이제 중국 쪽에서도 대응을 할 만한 무슨 카드를 좀 얘기할 시점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내용이 뭐 디테일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히토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히토류 그리고 요소수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된 테마로서 좀 많이 불리는데 특히 이제 히토류의 경우에는 이제 고성능 페라이트 마그네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원래 이 기업이 특징적인 그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절삭 공구를 만드는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절삭 공구를 만약에 보고 전통적인 그 제조업 쪽을 보신다 하면은 이 기업을 보실 게 아니라 YG1이라는 기업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기업은 테마로서 불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히토류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 하면은 지난달 29일입니다. 리창 그 총리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히토류 관리 그 조례 공포에 따른 그 공무원의 명령에 대해서 서명을 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조례에는 결국 히토류 자원에 대해서 국가 소유라는 내용이 좀 있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히토류를 점유할 수 없다라고 좀 규정을 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이벤트가 결국은 중국 쪽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기업은 히토류 테마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 부각으로 인한 상승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유효한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 하면은 3,100원까지 정도를 좀 목표를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소수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은 그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그 바에 따르면 요소수에 대해서는 지금 베트남 등을 통해서 수입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요소수 테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히토류 쪽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동사의 경우에
를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100원의 근거는요? 3,100원의 목표가라고 하셨는데. 예, 3,100원대 이상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위에 지금 상당히 좀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유니언도 그렇고 유니언 머티리얼도 그렇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붙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하반기 시장은 미국 대선이 키워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실적이 워낙 좋은데 또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H 현대 일렉트릭과 같은 이 부분에 있는 기업들은 수혜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뭐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되어서 이제 거의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주잔고도 현재 좀 약 5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또 이제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적어도 뭐 7조에서 8조까지 수주잔고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H투자증권 쪽에서도 뭐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35만 원까지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지금 육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배전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요즘 뭐 신조선가가 워낙 좀 잘 올라가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발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주력이 원래 선박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발전기 전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특화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전력 인프라 회사와는 좀 다르게 두 가지의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육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예, 전력 인프라 부분들,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도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이제 수조 원을 지금 이제 지원해서 전력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풍력 쪽도 마찬가지고 다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송배제라든가 변압기가 없어서 실질적인 발전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발전소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의 움직임들은 지금 지수가 조정을 보여주고 오늘 같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한 1조 원 넘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 정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당장보다도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추세적인 상승 흐름 움직임은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차트 보니까 진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